5월의 마지막 대학배구리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17 대학배구리그 중부대학교와 목포대학교의 경기 중부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의 선발 명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대학교 신장호, 함영진 레프트 선수가 나왔고요. 구용신, 이한혁 센터. 이에 맞서는 목포대학교입니다. 류명호, 김주원, 김상민 리베로, 그리고 이찬준 센터. 높게 뛰었고요. 서브, 리시브 받아냈습니다. 오른쪽 블락아웃, 첫 번째 포인트 가져가고 있는 신장호 선수. 목적타로 리시브 받아냈고요. 2단, 3단 살짝 밀어넣었었는데요. 들어가지 않았고 류명호 이번엔 강력하게 때려봤습니다. 모습으로 경기에 임해주고 있습니다. 서브 리시브 백토스 그대로 때려봤습니다. 함영진 레프트 서브를 넣었습니다. 리시브 잘 올라갔고요. 왼쪽에서 때려봅니다. 블락 성공. 서브 마스터 류명호 선수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높게 뛰었고요. 강력한 서브 받아냈습니다. 2단 세팅 에이서공 막아내고 있는 목포대학교. 백토스 오른쪽 차분하게 서브를 넣고 있습니다. 약간 휘었는데요. 서브 에이스 들어갔습니다. 쉬었던 박봉래 감독이었고요. 다시 한번 보시죠. 지금은 공이 뭐 무회전으로 또 한번 기다려봤습니다. 강성로의 서브 받아냈고요. 이번에 왼쪽 선택! 김민 선수 손 맞고 그대로 터치 아웃됐다는 심판의 판정이었습니다. 리시브 좀 짧았습니다. 오른쪽 선택 박윤 한번 때려봤습니다. 리시브 성공. 2단 세팅 오른쪽 강력하게. 네, 제가 좀 더 커 보이는 착시 효과가 일어났었습니다. 목포대학교 연타 넘겨맞습니다. 잡아내고 있는 중부대학교 다시 한번 오른쪽. 중부대학교고요. 김상윤 센터 리시브 2단 세팅 왼쪽에서 때려봤습니다만 이번에는 김상윤 서브 목적타 리시브 약간 불안했고요. 에이석공 느렸고요. 박윤의 서브 잘 받아 올라갑니다. 에이석공 플락으로 맞대응합니다. 목포대학교 박윤의 서브 잘 맞춰 올라갔고요. 뒤에서 백어택 12번 여민수 레프트의 서브입니다. 리시브 조금 불안했습니다. 2단 세팅 왼쪽에서 때려봤습니다. 김동민 리시브 받아 올라갑니다. 2단 에이석공 받아내고 있는 목포대학교입니다. 리바운드 그대로 류명호. 오늘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김동영 라이트 높게 띄웠습니다. 왼손 서브 에이스 목포대학교 리시브 뒤에서 백어택. 팀 내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을 갖고 있는 김동민의 서브였고요. 백토스 오른쪽에서 1세트를 마무리 짓습니다. 서브와 함께 2세트 시작이 됐습니다. 리시브 조금 불안했는데요. 다이렉트 킬 한번 넘겨봤습니다만 받아내고 있는 중부대학교 왼쪽에서 연타 디그 성공하고 있는 목포대학교 어렵게 살려냈습니다. 3단 넘겨냈고요. 2단 뒤쪽에서 백어택. 네 번째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서브죠. 이번에 2단 에이석공 넘겨냈습니다만 받아내고 있는 중부대학교 오른쪽에서 왼손으로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2단 세팅 에이석공. 이번에 7번 신장호 선수의 강력한 서브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다이렉트 킥! 2세트에 멋진 다이렉트 킥을 선보였었던 이한영 센터였고요. 리시브 조금 불안했습니다. 왼쪽 강력하게 때려봤고요. 에이석공 강성래 휘어지게 서브 들어갔고요. 2단 외발 이동 공격. 후배는 서브는 함영진입니다. 목적타로 왼쪽을 받고요. 뒤쪽 백어택 받아내고 있는 중부대학교입니다. 2단 세팅 뒤에서 날아오릅니다. 좀 이상을 했고 있는 김동영 선수고요. 서브 에이스까지 들어갑니다. 중부대학교 게 뛰었고요. 받아내고 있는 목포대학교 블락 성공. 리바운드 이번엔 백토스 김동영 스파이크를 때리는 모습이었고요. 에이석공 블락까지 성공하고 있는 중부대학교입니다. 김동민의 서브 받아냈고요. 뒤쪽에서 백어택 블락 성공하고 있는 목포대학교입니다. 서브 잘 들어갔고요. 2단 에이석공 블락 성공하고 있는 중부대학교입니다. 이창준 리시브 받아냈고요. 에이석공 경기를 잘 풀어나가고 있고요.
서브 리시브 조금 불안했습니다. 에이석공 하지만 플락으로 신장호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요? 신장호의 강력한 서브! 서브 에이스로 이 세트를 마무리 짓습니다. 중구대학교 선언 또 중구대학교의 활약이 있었고요. 이 세트까지 가볍게 또 뭔가 중구대학교를 이기고 있는 중구대학교고요. 강력하게 때려봤었고요. 맞춰갑니다. 공 살려내고 있는 목포대학교 류명호 그대로 3단 넘겼습니다. 2단 세팅 에이석공 밀어넣기 다시 한번 받아내고 있는 목포대학교 왼쪽에서 때려봅니다만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회전 서브 잘 들어갔고요. 2단 세팅 에이석공 받아내고 있습니다. 중부대학교 높이 뛰어왔고요. 오른쪽에서 연타로 하지만 블락 성공시키고 있는 강성대학교 오늘 최고의 활약 김동영 서브 맞춰 올라갔고요. 2단 3단 류명호 유명호 강력하게 서브 서브 에이스 자신의 장기인 서브로서 한 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유명호 선수고요. 중부대학교였고요. 살려냈습니다. 중앙에서 높게 튀었습니다. 공 잡아내고 있는 목포대학교 3단 넘겨냈습니다. 2단 세팅 뒤에서 시간차 박윤의 서브 리시브 조금 불안했습니다. 다이렉트 킥 김상윤 센터 직선으로 밀어넣고요. 시간차 공격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목포대학교 선수들도 조금만 집중을 해준다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경기고요. 앞쪽으로 에이석공 성공시키고 있는 중구대학교입니다. 지금은 비디오였습니다. 김동영 직선 받아내고 있는 목포대학교 에이석공 하지만 넘겨냈고요. 2단 세팅 살짝 좋습니다. 중구대학교 수비도 오늘 좋습니다. 2단 세팅 뒤쪽으로 계속 받아냅니다. 중부대학교 연타 하지만 마무리가 조금 아쉽습니다. 직선 리시브 조금 불안했고요. 왼쪽 때려봤습니다. 남성고등학교 95년생 3학년 학생입니다. 2단 세팅 리시브 좀 불안합니다. 유명호 직접 때리면서 마무리 짓습니다. 밀포인트 팀의 세 번째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이렉트 킥 팀의 득점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요. 2단 받아냈습니다. 중부대학교 왼쪽에서 때립니다. 김종찬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부대학교 받아냈고요. 목포대학교 오픈 공격 홍래 선수가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바이드 토스 3단 마무리 공격 2단 마음 놓고 때려봤습니다만 그대로 라인 아웃되면서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중부대학교와 목포대학교 목포대학교와 중부대학교의 경기 중부대학교가 비교적 손쉽게 목포대학교를 25대 19로 3세트 제압을 했습니다.